민족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도시를 꿈꾸면서 성시화 운동을 이끌어온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상임 대표회장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뭐 여러 이제 혼란이 있는 그런 좀 요즘 상황인데 이럴 때 거룩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 운동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성시화 운동본부는 원래 전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 그걸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전교회가 전 시민을 향해서 전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제네바와 같은 거룩한 도시를 세워보자라는 것이 김중근 목사님의 뜻이었죠. 예.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대를 이어 섬겨오면서 유럽의 국외 도시의 기도처, 또 성시화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 또 미주 대회, 유럽 대회를 거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이나 또 부산, 예. 또 춘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해왔던 그런 기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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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성시화 운동을 펼쳐 오셨는데요. 네. 그동안에 저 국제 성시화 대회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활동은 주로 거룩한 도시 운동에 집중해서 친교하고 모여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찬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해온 그런 관계였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방향을 좀 많이 바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는 10월에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우리 성시화 운동 팀들이 모여서 예. 하나의 축제 마당을 열어보는 판입니다. 네. 그동안의 어떤 대회라고 하면은 특정한 목사님들의 설교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예. 집회 중심이었어요. 이제 집회는 그만하고 이번에 축제 한 마당을 하자. 3세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르고 또 우리의 그동안에 준비된 마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마당을 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혹시 일정이라든지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또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사귐을 갖는 그런 중심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그 대회 첫날 2일날 열리는데요. 예. 일날은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시화 가족들이 소개하는 날이고 예. 중요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요. 저녁에는 3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직접 시연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예. 그 산상에 올라와서 예수님 십자가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그럴 때 오르는 그런 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상이고요. 예. 마지막 장면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연출을 내고 밑에 한 2천 명의 회중이 앉아서 영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공감하고 예. 바로 이어서 20분 정도 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올라와서 찬양으로 예.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삼전운동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바로 예. 전 교회가 예.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한다. 예. 이게 삼전운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대회 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성도 또 따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3일날 오전에는 한국에 흩어져 있는 성시화 가족들이 각 지역별로 사역을 보고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5일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네. 네, 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교회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네. 또 하나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회복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동성애든지 이런 소수자 인권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호도되고 있는 문제들을 바른 법 세우기 운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그 사회적 참여가 너무 약했는데 내년에 우리는 전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 힘을 모으자.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이 오후 사회고요. 3일 저녁에는 5개 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고 예. 우리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자기네 나라에 찬양을 하고 예. 또 그날 장하은 기타 아실 겁니다. 예, 예. 기타 연주회를 열어가면서 다양한 세대들이 그 밤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적인 밤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당진 기독교 유산 답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 마지막 날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시어 가족들에게 당진이 참 천주교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런 것을 막을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엄청난 예산과 국가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순결한 기독교 운동이 있던 곳이고 애국 운동이 있던 곳이고 사사 만세 운동이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주 거룩한 성지가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참 많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다음 비전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조찬과 사귐으로 이어왔던 우리의 모임이라면 기도를 넘어서 실제로 사역으로 바꾸자. 저는 학교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성시어 운동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학교를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진로 또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복음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역체제를 갖고기 위해서 1만 명의 전문 인력을 전국에 양성하여 파송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둘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문제인데요. 예.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이르 정도 간다면 심각한데요. 캐톨릭이 약 2,700개 성당을 가지고 있고 예. 교회는 약 5만 5천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가만히 보면 5년 이내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국에 미래가 없어요. 예.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지금 극단 벼랑 끝에 서 있죠. 그런데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해답을 못 찾는데 교회만이 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맡겨서 참 기쁘게 아이를 출산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예. 것들을 교회가 책임지자. 이게 성시어 또 하나의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발언법 세우기 운동. 지금 왜곡되어져감으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애들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걸 바로 잡아주는 운동을 또 우리가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자살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렇게 생명 경시 풍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바른법 세우기 운동은 바로 그 바른 인권 운동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예,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극복돼야 하고 성시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를 소망해야 할 텐데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어떤 협력들을 좀 이뤄가실 예정인가요? 예,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세상을 닮아가진 않아도 세상을 좀 이끌어줘야 되고 섭리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엄마가 출산하게 되어서 한 아이를 기르는데 3년의 시간이 매입니다. 전에는 대가족 시대에는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큰 고민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모, 삼촌, 형제들이 돌봤기 때문에 아만 낳으면 되었는데 예. 지금은 엄마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3년의 세월, 3명 낳으면 10년이 없어져요. 근데 그걸 엄마 혼자 짐을 져야 되고 나중에 또 교육의 문제를 부모가 혼자 다 짐을 져야 되는 이런 세대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교회가 아이를 산후조리원 태어난 아이를 맡아서 길러주는 육아센터를 운영하자. 그 두 번째로는 방과 후 아이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잘 안전하게 교육적인 문제가 없이 길러내자. 네. 이런 운동이 성시어 운동의 한편으로 사회 운동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꿈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계 성시어 운동 본부에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도서 약한 군 시 단위에는 아직도 성시어 운동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 그동안은 이렇게 친교 모임이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지만은 사역이 핵심이 된다면 전국 각처에 성시어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교단을 교파를 초월해서 애국하는 공동체 또 칭찬받는 공동체로 방향을 잡아서 예. 국가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수중 들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 운동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예. 네.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또 성도님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 간영 위기는 기도가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성도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아기 낳는 문제가 우리 문제가 돼야 되고 내 문제가 되고
또 기도하는 일은 내가부터 기도해야 되고 전도 내가 하면 돼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거룩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상임 대표회장 당진 통일교회 이수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